안녕하세요. 펑커TV 펑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의 지갑을 지켜줄 꿀팁 영상들이에요. 일단은 컴퓨터가 문제가 있으면 컴퓨터 수리점에 먼저 가기 전에 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자가점검을 해보시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고 그냥 맡기겠다 하시면 맡기셔도 되지만 대부분의 컴퓨터가 단순한 불량인 경우가 많아요. 어렵지 않은 그런 단순한 불량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를 새로 구매하셨는데 화면이 안 나오나요? 컴퓨터가 자꾸 꺼졌다 켜졌다 반복하나요? 집에서 간단하게 점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며 지금 또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말이 서론이 길다고 뭐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세요 그래도. 대부분의 가장 흔한 불량 증상 중 하나가 메모리 카드 접촉 불량이나 그래픽 카드 접촉 불량 아니면 뭐 메인보드에 OVP라 해가지고 뭐 오버 볼테이지 프로텍트 과전압 방지허가 작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파워에서도 그런 OVP가 작동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 메인보드에서 그런 OVP가 작동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전원을 끊고 시스템을 방전을 시키면 복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한 세 가지 정도 알려드릴 거예요. 맨 처음에 화면이 안 들어올 때 가장 첫 번째로 해봐야 되는 방법하고 두 번째로 컴퓨터를 켰을 때 F1, F2번 키를 누르라고 나오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켰는데 인터넷이 안 되는 경우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배터리에 방전이 돼가지고 시간이 틀어져서 인터넷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요 영상을 따라 하시다가 실수하셔가지고 내 탓이네 어쩌네 저쩌네 하면 곤란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따라 하시는 것도 좋지만 항상 여러 번 보셔가지고 숙달을 하시거나 최대한 조심하셔가지고 작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일한 불량 증상이라도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PC는 되게 정밀한 기계입니다. CPU 쪽이나 다른 쪽에 노이즈만 껴도 오작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요. 동일한 증상이어도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죠. 도구가 필요합니다. 도구는 드라이버 정도 필요합니다. 이런 십자 드라이버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창고 가서 드라이버 갖고 오세요. 자, 여기 보시면 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처음 받아보셨을 경우에 화면이 안 들어오는 경우는 이런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원이 안 들어와요 하면 스위치 0으로 되어 있으면 전기 안 들어옵니다. 1로 바꾸셔야 전기 들어오고요. 영상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그래픽카드가 들어가는 장비들이 대부분 있어요. 그래픽카드가 없다고 하면 메인보드에 영상 출력 포트에다가 영상 이런 커넥터나 이런 DVI 이런 커넥터를 꽂으면 영상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래픽카드가 들어있으면 바이오스 셋업에서 이 영상 출력 포트를 열어주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화면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꽂고 화면 안 나온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아시겠죠? 그래픽카드 부분에다가 영상 출력 포트를 영상 케이블을 꽂아주고요. HDMI를 꽂아줄게요. 그리고 전원을 누르면 컴퓨터가 도는 소리는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불은 들어오고요. 아시겠지만 컴퓨터를 고치는 게 어렵지 불량 내는 건 쉽습니다. 혹시나 이런 영상 한번 보시고 참고 한번 해보세요. 이제 컴퓨터를 한번 열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런 뭉탱이 나사로 있어가지고 나사를 빼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런 손나사를 통해 가지고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조립하신 분이 어떻게 조립했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원 내려놓고 본체를 옆으로 이렇게 당기면 착각하고 열려요. 그래서 요거는 잘 보관해주고 일단은 PC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스위치 올려주고 컴퓨터를 켜볼게요. 요 PC 같은 경우도 이제 H110 보드지만 MSI에서 만든 건가? MSI 제품 같아요. MSI에서 만든 제품이다 보니까 위쪽 보면 이제 부팅 LED가 있습니다. 지금 잘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CPU에서 D램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이러면서 컴퓨터에 대한 부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팅은 안 되고 있고요. 불만 깜빡깜빡깜빡 하고 있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게 퓨웅 하고 꺼졌다가 다시 웅웅 하고 살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스피커
가 대부분 장착이 되어 있겠지만 혹시나 조립하시는 업체에서 장착을 안 하고 장착하는 조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리가 안 나고 지금 해당 증상 같은 경우도 이제 바이오스 부팅 자체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피커를 보면 이렇게 자세히 이쪽을 확대를 해서 보면요. 여기 보면 JFP2라 해가지고 이쪽에 스피커 마이너스 플러스 극성이 나눠져 있는 곳도 있고 대부분 이렇게 보시면 이 프론트 패널 쪽에 뭐 하드 LED 뭐 파워 스위치 리셋 스위치 꽂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프린팅 되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파악하시면 되고요. 일단 스피커를 먼저 꽂아 놓을게요. 지금 JFP2 보면 스픽 마이너스가 왼쪽에 있는 게 마이너스네요. 대부분 플러스가 1번 핀이 플러스인데 요거는 1번 핀이 마이너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꽂아주면 되고요. 이렇게 꽂을 때 혹시나 핀 다른 거랑 아니게 그리고 곡성 잘 맞춰서 꽂아주시면 됩니다. 하면 되고 일단은 전원을 내려주도록 할게요. 컴퓨터를 맨 처음 구매를 하셨거나 아니면 화면이 안 들어오거나 이럴 때 대부분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이런 메모리 카드 재장착을 해보는 경우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이제 골드 핑거라고 해서 금색 부분이 골드 핑거라고도 불립니다. 골드 핑거 부분. 이쪽 부분을 이제 뭐 손으로 이렇게 한번 닦아내거나 아니면 집에 이런 지우개가 있으면 이렇게 골드 핑거 부분을 살살살 한번 닦아가지고 한번 재장착을 해보시면 대부분 잘 들어오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메모리가 장착 불량이거나 메모리 카드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금 메모리 카드는 빼놨죠. 컴퓨터를 켜보면 이런 부품이 들립니다. 들리시죠? 이렇게 비품이 울리고 보시면 이제 이거는 좀 친절한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친절하지 않는 게 많습니다. 이쪽 보시면 지금 D램에 불이 들어와 있죠. 메모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메모리 확인해봐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친절한 것도 있지만 이런 LED가 안 들어있는 모델도 있어요. H110 보급형 보드치고 좀 친절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대부분 이런 기능 같은 경우는 H370이나 좀 중상급 보드 이상 이렇게 LED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우개로 닦으실 때 가장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작은 뭐 저항 소자나 이런 소자들 날아가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런 게 드라이버나 뭐 쇠 같은 걸로 이렇게 탁 치면 그냥 깨져버립니다. 이런 MLCC 소자 같은 거, 저항 같은 거 그냥 깨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우개를 닦으실 때도 금색 부분만 조심히 닦을 수 있게끔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전기가 들어가 있을 때 이런 장치가 꽂으면 쇼트 날 염려가 많기 때문에 전기를 내려주세요. 아니면 전원 스위치를 5초에서 10초간 누르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휘용 하고 셧다운이 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꽂을 때는 대부분 이렇게 위쪽 아래쪽 이런 게 있는 경우가 있고 위쪽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꽂으실 때는 밑에 위에 같이 벌려놓고 여기 홈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홈이 있죠. 이게 DDR2, 3, 4마다 이 구멍이 다르니까 규격을 꼭 확인을 하시고 요거 같은 경우는 PC4라 돼 있으면 DDR4 규격입니다. DDR4라고도 적혀 있죠. 이쪽 보시면 PC3는 DDR3 규격이고 이 홈 위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홈 위치를 확인을 하시고 그냥 하나씩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같이 눌러주시면 소리가 나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메모리가 두 개 꽂혀 있다면 하나만 먼저 꽂아 보시고 전원 스위치 올리고 전원 버튼을 눌러서 컴퓨터가 잘 켜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삑 하고 첫 비품이 난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부팅이 된 거고 화면이 잘 나오는지 한번 봐볼까요? 지금 화면 주파수가 안 맞기 때문에 HDMI로 맞춰주고 이러면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대부분 이렇게 메모리 정도 재장착을 하거나 골드핑거 부분을 닦아주면 복구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맨 처음에 컴퓨터 전원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전원 버튼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과전압 방지 회로가 작동된 경우가 많습니다. 일자로 보시면 이 스위치가 일자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전원 버튼을 눌러도 아무리 안 될 때는 이 스위치 빼시고요. 일자로 바꿔주고 스위치 눌러서 한번 방전시켜 주시고 이런 안에 CMOS 이제 수은전지 2032 규격의 수은전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이쑤시개나 아니면 이렇게 핀가 이런 드라이버 같은 경우를 제끼시면 여기에 빠져나옵니다. 자석이 달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달라붙어 있는 거고요.
아마 대부분 요거를 빼셔가지고 초기화 시키시면 정상적으로 컴퓨터가 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장치에 대부분 문제 있는 게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메모리 카드에서도 접촉 불량이 많이 일어나지만 이 그래픽 카드 부분에서도 접촉 불량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픽 카드 옆쪽에 붙어 있는 나사를 모두 제거를 해주고 좀 열어주면 그래픽 카드 쪽 이쪽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누르는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누르셔야지 이게 빠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쪽 부분도 골드 핑거 부분 한번 닦아주고 아니면 컴퓨터가 전원이 안 들어온다 했을 때는 그래픽 카드를 이렇게 아예 그냥 빼버리세요. 그리고 이 보조 전원이거든요. 그래픽 카드 PCI 익스프레스 보조 전원까지 빼버리세요. 왜냐면 이 파워가 돌면 여기 12V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고장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나 전기가 들어가고 있을 때 뭐 나사 뭐 드라이버 같은 게 이게 빡빡 다 버리면 쇼트가 나버리니까 그냥 빼버리시고 이 상태에서 이 수은전지 다시 장착해 보시거나 아니면 집에 테스터기가 있으면 이 수은전지 전압을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전원 스위치 꽂고 스위치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HDMI 포트가 없으니까 따로 꽂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전원을 켜보시면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살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전압 방지 회로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과전압이 흘러버리거나 잃어버리면 단락을 열어버려요. 이거를 리셋시키는 방법은 전기를 끊으면 다시 접점이 붙어버려가지고 전기가 흐르게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가 좀 안 좋은 거거나 이러면 과전압이 흐르면서 이 방지 회로가 작동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초기화를 시키면 대부분 복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리면 내 컴퓨터 파워가 좋은지 안 좋은지 보시려고 하시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 마이크로닉스의 500W 파워예요. 그래서 12V 전압 곱하기 전류하면 이 와트가 이 출력 와트랑 맞아야 됩니다. 이게 V1, V2 있어가지고 이렇게 듀얼 트랜스나 트리플 트랜스 같은 경우는 좋은 파워가 아닙니다. 이 암페어 값이 높다는 거는 단일 싱글 트랜스에서 트랜스 변압기라고 해요. 변압기가 좋은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곱했을 때 나오는 와트가 전격 출력입니다. 그래서 보실 때 V1, V2, V3 없고 이 하나가 좋은 암페어가 높다고 하면 좋은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100W당 10,000원 잡으시면 뻥파워는 안 삽니다. 파워도 좋은 거 쓰셔야 됩니다. 괜히 10,000원, 20,000원 아끼려다가 불량 나면 나머지 다른 것까지 고장 나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그래픽카드를 장착하면 되도록이면 직선으로 잘 넣어주시면 되고요. 보시면 그래픽카드 아래쪽 보면 여기에 홈 보이시죠? 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여기 막 콘덴서나 여기 보시면 여기 콘덴서나 막 이런 데 소자 같은데 안 긁게 조심하세요. 파손돼갖고 갖고 오시는 분도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잘 끼워주고 그래픽카드도 딱 끼워놓고 누르면 딱딱하고 들어갑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대로 장착이 안 됐어요. 여기가 지금 떠있죠? 떠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떠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제대로 장착 안 됐으니까 다시 빼서 이렇게 딱 들어가면 제대로 들어간 겁니다. 여기가 정상적으로 접촉이 안 돼 있으면 이쪽이 전원부 라인 쪽이거든요. 대부분 12V 메인보드 쪽 전원부 라인이기 때문에 접촉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뭐 삐삐삐삐 소리가 난다거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이게 고정이 되어 있으면 요로 빡 제껴버리면 부서집니다. 좀 TMI였네요. 그러면 여기 옆에 보면 정확하게 딱 들어가 있죠. 이 홈에다가 나사를 체결해 주면 돼요. 여기다가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 홈이 안 나올 경우에 다시 열어서 그래픽카드 보조전원 꽂아주고요. 다시 장착을 해주도록 합니다. 나사를 조여서 그래픽카드를 단단하게 고정시켜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요 메모리까지 다 꽂아서 16기가를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동일하게 깍깍 소리 나게끔 PC를 한번 켜볼게요. 삑 소리와 함께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CMOS 클리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날짜를 세팅해 줘야 돼요. 날짜 세팅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메인보드 제조사마다 바이오스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찾아보시면 되고요. F1번이나 F2번 아니면 딜리트 키를 같이 연타를 누르면 바이오스 셋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F1번이 셋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엔터링 셋업 스타팅 뭐 나오고 이 시스템 데이터를 맞춰줘야 돼요. 이 시스템 데이터가 맞지 않으면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잡을 텐데 윈도우 7이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안 들어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스를 초기화를 시켰으면 무조건 날짜를 맞춰주도록 합니다. 오늘 날짜가 3월 19일 2020년 지금 시간이 17시 21분이네요. 그리고 F10을 눌러서 세이브하고 나가거나 아니면 이쪽 Save and Exit 가면 Save, Change and Reboot라고 있어요. 저장을 하고 다시 리셋이 됩니다. 그러면 삑 소리와 함께 이렇게 컴퓨터가 켜지게 됩니다. 이렇게 메모리 재장착, 그래픽카드 재장착, 그리고 컴퓨터의 전원 버튼을 눌러도 아예 먹질 않을 때 수은전지를 빼가지고 컴퓨터를 초기화시키는 방법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대부분 요 정도 하면 컴퓨터가 대부분 다 복구가 돼요. 그리고 혹시나 매번 컴퓨터 껐다 킬 때마다 F1번이나 F2번 키를 누르라고 나오는 경우는 CMOS 건전지, 2032 건전지, 3V짜리 건전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수은전지가 배터리의 전압이 다 떨어져가지고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동네 슈퍼나 아니면 다이소 같은 데 가면 건전지 저렴하게 팝니다. 요것만 바꿔 끼워주고 셋업만 바꿔주시면 정상적으로 되는데 건전지를 바꿔도 계속 나온다고 하면 메인보드에 수정 발진 소자라고 크리스탈이 불량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거진 불량 안 나지만. 네, 이렇게 컴퓨터 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수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요 정도 하고 안 된다고 하시면 그냥 마음 편하게 정신 건강에 좋게 컴퓨터 가게 동네 컴퓨터 가게로 방문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괜히 애쓰면 더 고장 날 수도 있어요. 조심히 하셔야 됩니다. 전문가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영상 댓글란으로 불량 증상이나 뭐 안 되는 거 있으시면 제가 영상으로 일단은 댓글로 도움을 드리고 여기 많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겠다면 제가 영상으로도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증상이나 이런 걸 자세히 적어 주셔야 돼요. 단순하게 컴퓨터 화면이 안 나와요. 컴퓨터 전원을 버튼을 눌러도 화면이 안 나와요. 뭐 컴퓨터가 안 돼요.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뭐 내가 어떻게 알려주냐. 자세하게 알려주셔야지 최대한 알려드립니다. 두루뭉실하게 뭐가 안 돼요 라고 해버리면 너무 많습니다. 원인에 따른 고장 증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블루스크린이 뜬다고 하면 블루스크린 코드 값을 알려주시거나 뭐 0x0000 뭐 A나 뭐 72나 뭐 요런 코드 값을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블루스크린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뭐 커널 뭐 에러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알려주시면 알려드리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같이 눌러주시고 더 재밌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